네, 지금부터 안드로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안드로이드를 설치하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SDK랑 그 다음에 AVD를 여러분들 설정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SDK는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분들 라이브러리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VD는 가상머신입니다. 우리가 폰을 연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용을 하셔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폰이, 안드로이드 폰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를 테스트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시고 설정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툴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잖아요.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여러분들 사용 방법을 살펴보셔야지, 또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살펴보셔야지 안드로이드를 편안하게 또 개발하실 때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안드로이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실 거예요. 자, 안드로이드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요소, 안드로이드 개발을 위해서 자, 개발을 위한 기본 내용이죠. 자, 안드로이드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개발 방식. 자,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두 가지 언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코틀린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 강좌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물론 이제 구글에서 지금 현재 밀고 있는 언어는 코틀린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실무에서도 자바로 만들어진 앱을 코틀린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에 대한 것들도, 그다음에 이제 코틀린 같은 경우 이제 특별히 코틀린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강력해질 수 있게 이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도 있고요.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이벤트 기반으로 여러분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 기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크게 알아야 될 것들이 안드로이드 4대 컴포넌트. 그래서 4대 컴포넌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대한 거, 화면 디자인을 할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능들을 처리하실 수 있겠죠? 레이아웃, 그 다음에 기본 뷰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으로 돼야 여러분들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고, 이 외에도 디자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우리가 뭐, 프래그먼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들, 뷰페이저라든가, 그다음에 뭐 리사이클러 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어떤 앱을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될 거예요. 디자인을 위한 구성 요소들. 자, 우선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그 화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부터 이제 쭉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능들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뭐 DB에 연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스레드를 이용하시는 방법이라든가, 또뭐 맵을 연동하시는 방법이라든가, 위치 기반 서비스. 그다음에 안드로이드는 이제 다른 언어들하고 다르게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퍼미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퍼미션을 체크하시는 거라든가 기타 등등 안드로이드에서는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 그 단위 기능들이죠. 하나하나의 기능들로 우리가 뺄수 있는 내용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DB라든가 스레드라든가 여기 통신도 들어가죠. 통신. 우리 HTTP 통신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IoT를 우리가 안드로이드로 제어를 할 거라면 MQTT 통신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TCP 통신도 여러분들 할수 있으셔야 될 거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작업을 이제 하나하나, 네, 지금 얘가 제가 여기서 이 안에서 언급해드리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예요. 우리가 차근차근 안드로이드에 대한 내용들을 네,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해 보시도록 할 텐데요.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A 부분에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폴더가 생길 거고 그 안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을 겁니다. 자, 실행을 하시고 나면은 네, 저는 지금 이전에 이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했던 프로젝트가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생기고 뭔가 작업 처리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안드로이드에다 서비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하는데 저는 지금 되게 빨리 끝났잖아요.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고 초반에는 처음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안드로이드 SDK라든가 라이브러리를 아직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안드로이드를 우리가 스튜디오를 띄우고 SDK나 AVD를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교육장에서 교육을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줌 수업을 통해서 이제 개별 PC에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뭐, 노트북으로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 데스크탑으로 설치를 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AVD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 AVD라는 게 뭐냐면, 에뮬레이터 버추얼 디바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 폰을 가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폰 같은 어떤 폰 같은 환경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가상화가 여러분들 가능해야 해요. 가상화 작업을 하시려면 이거는 안드로이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테스트하거나 뭐 리눅스를 테스트해서 사용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버추얼박스라든가 VMware 같은 거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에뮬레이터뿐만이 아니라 뭐 버추얼박스라든가 아니면은 VMware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설치하셔서 작업을 하실 때도 이런 가상 머신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실 때도 가상화 작업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구매한 지 오래된 PC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가 실제로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CMOS 우리 CMOS에서 가상화 작업에 대한 걸 이네이블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과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CMOS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이제 PC를 키고 제일 먼저 네, 그 롬이죠, 롬. 롬. 그죠? 그래서 PC를 키고 제일 먼저 이제 읽어서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부팅이 되는데 요거 부팅하기 전에 컴퓨터 내부에 가상화에 대한 설정이 이네이블 모드로 나 가상화 쓸 거예요 라는 게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AVD를 세팅하거나 네 뭐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모스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시모스 설정을 어떻게 하시냐면 PC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컴퓨터가 켜지고 부팅이 될 때 뭐 그러니까 PC마다 요거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부팅이 될 때 F2 키를 누른다던가 아니면은 뭐 딜리트 키를 누른다던가 해서 이제 시모스 모드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또 기종마다 이 가상화에 대한 설정을 잡아주시는 게 또 다 메뉴가 다양합니다. 메인 메뉴로 뽑아져 있을 수도 있고요. 서브 메뉴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그 다양하게 가상화에 대한 설정을 하라고 메뉴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 메뉴의 어떤 밸류가 이네이블로 세팅이 돼서 가상화해도 됩니다라는 게 이제 체크가 돼 있어야지 AVD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발생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도 PC를 이제 처음 접하셨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 강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처음 키고 이런 화면이 뜨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자, MT 액티비티 하나 띄우고 그 다음에 네임에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 명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First Pro 이렇게 해갖고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네임은 First Pro, 패키지 네임은 com.example.firstpro 이렇게 잡혀 있고요. 자, 저는 save location을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로 네, 바꿔주시면 돼요. 자, 원하시는 위치로 바꿔서 바꿔놓고 제가 다시 한번 잡혀버렸네. First Pro 얘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요. save location 바꾸시면 인식이 안 되니까 이 밑에다가 소문자로 First Pro 잡아주시면 돼요. 랭귀지는 코틀린이고 미니멈 SDK는 API 23번. 자, 미니멈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23레벨의 안드로이드 6.0 버전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지금 밑에 보시면은 95.6%가 이 디바이스를 갖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Finish 버튼을 눌러서 네, 새로운 프로젝트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네,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아래쪽 보면, 네, 이렇게 인덱싱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기화하는 작업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앱에 비해서 처음에 앱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관련된 파일들이 실행이 되고 초기화가 되는 작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로나 뭐 버전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죠. 이게 앱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또한, 초기화를 하다가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에러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러는 어디에 여러분들 보일 거냐면 나중에 에러가 발생되면 이렇게 빌드 작업을 하면서 에러가 발생될 거예요. 이 안드로이드가 여러분들 까다롭다고 느끼시는 게 뭐냐면 이전 버전에서 사용하시던 그러니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사용하던 앱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내 PC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버전이나 아니면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그러면 바로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자, 뭐 다행히 여기 이렇게 빌드에 그런 내용들이 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맞춰서 여러분들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더더군다나 처음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그리고 왔을 때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저도 지금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네. 자, 저 또한 지금 이렇게 빌드 부분에 이거는 에러는 아니고요. 워닝 에러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 이 화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뭐 이런 것들 지금 질문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 밑에 보시면은 왼쪽 옆에도 그렇고요. 오른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뭐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래들, 에뮬레이터, 디바이스 파일 익스플로러, 왼쪽에는 뭐 프로젝트, 리소스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쭉 아래쪽에는 투두 터미널, 빌드, 로그캔 뭐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져 있죠. 이게 하나의 창이고요. 이 창을 인텔리제이 기반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이 창을 우리가 이거는 뭐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인텔리제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르면 튀어나오고 누르면 여러분들 들어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고 싶을 때는 눌러서 화면에 이렇게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이제 화면이 더그 많이 차지하면 불편하니까 얘를 이제 밑으로 내려줄 때는 요거 최소화 버튼을 눌러서 밑으로 하이드 버튼을 눌러서 숨겨주거나 아니면 이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네, 다시 화면이 없어질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에 안드로이드를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라이브러리를 아직 세팅하기 전이기 때문에 에러가 뜰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여러 개뭐 여러 가지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자 우리 오른쪽에 보면 아이콘들이 쭉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 보시면 SDK 매니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SDK 매니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settings for new project 해가지고 세팅할 수 있는 버전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얘를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들어오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요거를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메뉴는 파일 메뉴에 가시면 Settings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파일 메뉴에 Settings라는 메뉴를 딱 눌러서 들어가시면 맨 위에 Appearance and Behavior라는 메뉴가 있을 거고, Appearance and Behavior라는 메뉴 안에 시스템 세팅즈라는 서브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 안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SDK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실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설치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에 지금 나와 있는 레벨은 안드로이드 API 33번 레벨까지 나와 있어요. SDK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SDK 툴이 있는데, 이제 SDK 플랫폼에서는 여러분들이 설치하시고 싶은 버전들을 선택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고, 지금 체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체크를 해제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얘가 이제 그 설치된 것들이 해제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요거를 세팅하고 작업을 하실 때, 원하는 버전부터 위에 있는 버전,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버전이나 이런 버전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테스트가 아직 다 완료가 안된 버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높은 버전들이, 그러니까 버그가 많다라는 거죠. 항상 높은 버전들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라이브러리를 세팅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11버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할 때 필요한 버전으로 11번 안드로이드 11레벨 R 버전하고 안드로이드 API 31레벨 요거 두 개를 얘가 30이에요. 11버전이. 그래서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지금은 설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전체를 다 체크하시고 오케이 하셔서 설치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SDK 툴에 가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31.2.10,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가 돼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쇼 패키지 디테일이라고 나와 있죠? 자, 쇼 패키지 디테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걸 선택하고 체크를 하실게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31, 30, 30, 30, 29까지 제가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나는 29레벨부터 위까지 다 설치할 거야. 그러면 체크 하시고 여러분들이 설치하신 다음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관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설치하시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용량이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거 설치하시고 설치하시면서
늘어나는 공간이 기가바이트 이상이기 때문에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SDK 플랫폼, SDK 툴 해가지고, 네, 그냥, 저랑 그냥 맞춰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설치하시고, SDK 업데이트 사이트는 제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DK 우선은 이렇게 이제 저랑 맞춰서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더 늘리셔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이미 저는 설치가 다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SDK 플랫폼과 그다음에 SDK 툴 부분에서 네, 버전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네, 체크를 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오케이를 하시면 내려받으면서, 설치가 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좀 수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설치해서 맞춰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VD를 이제 그 테스트 하시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AVD 매니저. 여기 오른쪽 뒤에서 보시면 AVD 매니저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는 뒤에서 끊을까요? 네, 어쨌든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 설치해 주시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라이브러리 설치하시는 것까지 마무리하시고, 다음 강좌에서 또 AVD 세팅하시는 것과 화면에 대한 설치, 그 다음에 버전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